자, 이런 연관성 분석은 어떤 아이템들 간에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런 어떤 하나의 아이템이 다른 아이템들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가 구매됐을 때 다른 것도 구매가 되나? 얼마나 연관성이 있지?를 서포트 컨피던스 리프트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확률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구해서 그거에 대한 연관성을 찾아내는 게 연관성 분석이고요. 또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군집 분석입니다. 군집 분석은 뭐냐면 이런 상관성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쭉 여기 지금 한 25명이 앉아 있는데 이 25명을 저는 유사한 그룹으로 묶이고 싶어요. 유사한 그룹으로. 근데 어떤 기준이 될지는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 안경을 썼다 안 썼다와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기준을 주면 그런 유사도에 맞춰서 뭐두개 그룹이든 세개 그룹이든 나눠지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한번 구분해 주고 싶어. 이러한 속성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 사람. 말하자면 여기서 뭐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중국식 좋아하는 사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패턴들을 가지고 그거를 동시에 여러 가지 기준들을 동시에 집어넣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근데 내가 이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 사람들의 속성을 몰라. 그럴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는 게 군집 분석입니다. 군집 분석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군집을 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할 것인지, 유사한 그룹으로 나눌 건지를 파악하는 게 군집 분석, 클러스터링의 목적입니다. 단, 군집 분석은 뭐예요?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죠. 그렇죠? 목표 변수가 없을 때 보게 되는 겁니다.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의 차이점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군집 분석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서 그룹의 수를 결정하고 그 그룹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결정할 때 보는 게 클러스터링, 군집 분석이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은 그 군집을 미리 알고 있을 때그 군집을 나누는 룰을 찾아내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의 목적입니다. 틀리죠, 분명히. 얘는 그룹을 나누는 게 목적이고요. 얘는 그 그룹, 나눠진 그룹을 분석, 분리해내는 기준을 찾아내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의 목적입니다. 틀립니다, 두 개가. 그죠? 사람들이 비슷해서 많이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는 언슈퍼바이스드, 클러스터링은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클래시피케이션은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군집 분석은 서로 비슷한 객체들끼리 묶어주는 거죠. 얘랑 비슷하네? 친하네? 얘랑은 친하네? 끼리끼리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데 그때 쓰는 게 거리라는 개념을 씁니다. 거리. 얼마나 유사한지를 재는 거리예요. 통계학을 배운 사람들은 코릴레이션, 상관분석에서 보면은 서로 간에 어떤 영향력을 베타값이라는 거를 계산해서 쓰죠. 상관계수. 상관계수가 일종의 거리를 이용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거리의 유사성을 보는 건데 여기서도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씁니다. 여기서도 상관분석을 이용해서 쓰는 기법이 있어요. 자, 보시면 계층적인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비계층적인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계층적인 방법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100명 있으면 먼저 두개 묶어주고, 그 다음에 한 명을 추가해주고, 한 명씩 계속 추가해가면서 100명을 한 명씩 이렇게 따로따로 모집하는 게 계층적 분석 방법이고요. 비계층적 분석 방법은 흐트러놓고, 모여! 흩어모여! 해가지고 한꺼번에 쫙 모아주는 게, 그게 바로 비계층적 방법을 쓰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 해볼 거예요.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활용 분야로는 카드사에서 VIP 고객들을 군집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VIP 고객인지 아닌지 이렇게 군집을 나눌 필요가 있을 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군집 분석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뭐, 앞에랑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마케팅에서 시장 세분화, 마켓 세그멘테이션 할때이 군집 분석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전에 이 군집 간의 유사성을 측정할 때 거리라는 걸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라는 게 있고요. 코릴레이션 거리가 있고요. 통계적 거리 또는 마할라비스라는 거리입니다. 발음도 안 되네. 그죠? 마할로비스. 그 다음에 맨하탄 거리. 그 다음에 맥시멈 코디네이트 디스턴스. 여러 가지 계산 방법들이 있죠? 이거에 따라서 거리 계산하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 목적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유클리디안 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아, 클러스터링 한다 그러면, 아, 유틸리디안 거리라는 걸 쓰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유클리디안 거리를. 그 다음에 거리를 계산해서 이거를 묶어야죠. 사람들 간에 이 사람하고 나하고 거리를 계산했어요. 거리를 계산했어요. 그럼 가까운 사람들끼리 묶어야 되잖아. 이렇게 묶을 건지, 이렇게 묶을 건지. 그죠? 그럴 때 쓰는 방법이, 그룹을 묶을 때 쓰는 기법이, 그러면, hierarchical cluster 방법을 쓸 거냐, 아니면 non-hierarchical 군집 방법을 쓸 거냐,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hierarchical을 쓸 때는, single linkage method, complete, 그 다음에 centroid, 그 다음에 non-hierarchical 하면은 k-means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는 이 분석 기법들은 앞에서 보는 계층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클리디안 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뭐냐면 A와 B와의 거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거에 대한 자승을 했는데 뭐냐면 이거는 수학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내가 지금 있는 위치하고 우리 홍리비가 있는 위치의 거리를 삼각 함수 있죠? 삼각 함수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느 위치에서 계산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있는 위치를 지금 기준을 여기를 0으로 둔다, 1을 둔다, 아니면 여기를 0으로 둔다 했을 때 내가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거리라는 건 전부 다 플러스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숫자장에 좌표를 찍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0에서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는 2죠. 2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0에서 플러스 2도 2만큼의 거리가 차이가 나는 거고. 수학에서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는 게 의미가 있지만, 거리 계산할 때는 플러스 2도 2만큼의 거리고, 마이너스 2도 2만큼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자승을 해줍니다. 플러스의 자승은 플러스고, 마이너스의 자승은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을 해주는 거고요. 이 자승을 원래대로 다시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루트를 쓰이는 거예요. 수학에서 보면은 루트하고 자승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어떤 하나의 값을 자승해주면 그거를 원린치 시켜줄 때는 루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거리, 그러니까 2, 4, 이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뭐 자승에다가 루트를 씌워주고 이렇게 어렵게 보여지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얘는 기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과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로 시켰다가 다시 반비례로 반으로 깎아주는 거죠. 다시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학 공식 나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알면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얘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리를 플러스로 다 바꿔주기 위해서 자승시켰다가 루트 씌워주는 그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문제점이 있죠? 큰 값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표준화 시켜줍니다. 뭐냐면 매출액이나 키, 몸무게, 키를 미터로 계산한다. 그러면 단위가. 그러면 키가 170cm가 아니고 1.7이 나오죠? 170cm로 할 거냐, 1.7로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거리가 많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보통 표준화 시켜줍니다. 표준화.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한 거리를 이용을 해서 표준화 시켜주고 그 거리를 계산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주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측정 항목 사이의 상관관계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상관관계가 중요하다고 내가 판단이 되면 통계적 거리, 이름도 헷갈리네. 마할라노비스 거리, 이거를 쓰게 되고 극단치에 민감하다고 보면은 맨하탄 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유클리디안 거리 대신에. 근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 다 유틸리디안 거리를 쓰게 됩니다. 다른 것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쭉 넘어가시고요. 맨하탄 거리, 최대 좌표 거리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기호에 의해서 거리가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잘 이해가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타겟 마케팅을 위해서 마켓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총 1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인컴하고 수입하고 브랜드 로열티하고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제가 그룹을 나눠보고 싶어요. 즉,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입과 그 수입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브랜드 로열티를 갖고 있는지, 우리 기업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갖고 있는지를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좌표에다가 찍어봤어요. 쭉 찍어봤더니 어때요?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어떤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죠, 눈으로는. 그죠? 이 그룹과 이 그룹으로 비슷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같이 묶여 있고 이 사람들이 같이 묶여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눈으로 보면. 근데 이거 눈으로 보는 거랑 또 수치로 나타내 줘야 되는 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실질적인 계산을 해서 각 사람들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간의 거리는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죠.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자승의 루트 단순하게 씌워주는 거를 유틸리디안 거리입니다. 좌표에서 보면 이 사이의 직선 거리이기 때문에 이 사이의 직선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거리가 구해지는 거죠.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이걸로 보는 거죠. 이거에 자승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 거리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명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군집을 해볼게요. 1, 2, 3, 4, 5번이 있는데 1번은 150이고 인컴이 브랜드 로열티가 5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개체 간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1번과 1번은 자기 거리니까 0이 나오죠? 근데 1번과 2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잘안 나오지? 숫자가.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이 사이의 거리를 제가 본 거예요. 앞에가 그게 안 찍혔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1번과 2번 거리, 1번과 3번 거리, 1번과 4번 거리, 1번과 5번 거리입니다. 즉, 여기 보면 1번과 2번, 3번, 4번, 5번 거리를 이렇게 쭉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1번과 2번 거리는 여기 보시면 150에서 130 빼주고 거기에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자승을 씌워줘서 플러스 기호로 바꿔주고 뻥튀기가 됐으니까 루트 씌워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됐죠?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요 거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0.6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쭉 해주면 1번과 2번, 1번과 3번, 1번과 4번.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그룹을 나눌 때 인컴하고 브랜드 로열티라는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는지에 따라서 그룹이 틀려지잖아요. 당연히, 그죠? 이게 바뀌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거리 계산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비슷한 것끼리 묶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하고 묶어줘야 돼요? 그럴 때몇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얘는 거리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4개인가 5개 정도 있다는 거고요. 거리 계산이 끝났으면, 이거는 맨하탄 거리를 이용해서 한 거죠. 아,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해서 한 거죠. 이렇게 거산이 됐으면, 거리가 계산이 됐으면, 이 가까운 그룹들끼리 묶어줘야죠. 그래야지 군집이 이루어지잖아요. 뭐하고 연결될 건가? 그럴 때 보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싱크 링키지 메소드라는 거와 컴플리트 링키지 메소드, 센트로이드 메소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연결해 주는 거죠. 연결해 주는데 병합하는 방법이 있는데 병합은 뭐냐면 가까운 것끼리 묶어 주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것끼리 묶어 주는 방법이고 분할은 이거를 분리해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모든 레코드를 하나씩 반대로 분리해내는 거예요. 얘는 100개가 있으면은 하나에서 2개, 플러스 2개, 그 다음에 3개를 붙이고, 이렇게 되는 개념이고, 얘는 100개에서 하나를 떼고, 99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떼고 하는 방법이 분할 방법입니다. 자, 이런
병합과 분할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세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거를 분리해내고 같이 묶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글로매티브하고 디바이드 이거는 이제 통합이고 이거는 이제 분할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세 가지 거리 계산 기법. 그러니까 거리는 하나씩 하나씩 단독으로 계산한 건데 이 군집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얘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싱클링키즈 메소드는 뭐냐면은 거리가 가까운 것끼리 묶어주는 방법입니다. 거리가 가까운 것끼리 묶어줍니다. 어떻게 묶어주느냐? 자, 1번, 2번, 3번, 4번, 5번과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다섯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먼저 두 개만 묶어주는 거예요. 자, 어글로매티브는 통합적인 방법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두 개로 묶어주고, 세 개로 묶어주고, 네 개로 묶어주고, 하나씩 하나씩 묶어주는 개념이 통합 방법이고, 디바이디드는 다섯 개에서 하나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리하고 하는 게 디바이디드 방법이에요. 자, 지금은 여기는 어글로메이티브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싱클링키즈 방법은 데이터를 묶어주는데 가장 가까운 그룹끼리 묶어주는 방법이에요. 자, 봤으면 거리 중에 얘가 4번하고 5번이 7.8로 제일 가깝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자, 첫 번째 이 그룹을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은 1번, 4번, 5번하고 나머지 그룹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4번, 5번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겠죠. 4번, 5번이 묶여지면 또 거리 계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4번, 5번하고 거리 계산을 하는데 싱클링키즈는 미니멈 값을 씁니다. 즉 뭐냐면 1번, 4번, 1번, 5번 중에 1번하고 4, 5번 거리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1번하고 4번, 5번의 거리 계산에서 보시면 둘 중에 미니멈, 미니라는 거는 최소값을 쓴다는 거예요. 보시면 61 거리하고 61점하고 68.6이죠. 그러면 1번하고 4번, 5번 간의 거리는 61로 미니멈 거리를 이제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싱글 링키지는. 그다음에 이두 가지는 어떻게 돼요? 얘가 더 적으니까 얘를 쓰겠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5번은 얘가 적으니까 얘를 쓰겠죠. 자, 그러면 다시 4번, 5번을 묶었고, 이 4번, 5번하고 다른 개체들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또 거리가 계산이 나오겠죠. 얘하고 얘하고 얘가 선택이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1, 2, 3, 4, 5번이 같이 묶어졌으니까 이세 가지 중에 또 그러면 또 어떤 거를 또 묶을 거예요? 제일 또 가까운 걸 묶어야 되겠죠? 그럼 보시면 어떻게 돼요? 4번, 5번하고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3번이죠? 3번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3번이 또 들어가죠? 그러면 3, 4, 5번을 가지고 또 계산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3, 4, 5번하고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가장 가까울 건지를 또 거리를 계산해 줍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거를 가지고 다시 나오게 되고. 자, 이거를 가지고 또 묶게 되고, 묶어주게 되고, 묶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4번, 5번이 묶여지고요. 4번, 5번 다음에 3번이 묶여지고. 그 다음에 3, 4, 5번은 묶여지는데 1, 2번은 또 따로 묶여집니다. 3, 4, 5번하고 틀리게. 여기 보면은 1번, 2번이 묶여지죠. 이렇게 같이 따로. 3, 4, 5번하고 따로 묶여지죠. 그러니까 얘랑은 별개다라고 놓고 보는 거죠. 이제는. 자, 그랬을 때 거리 계산으로 봤을 때 4번하고 5번이 7.8만큼의 거리가 있었고, 4번, 5번하고 3번 사이의 거리는 18.6만큼의 거리가 있었고, 그죠? 그런데 3, 4, 5번하고 1, 2번을 묶으려고 그랬더니 이두 개는 얘하고 묶이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더 가깝게 묶이더라. 서로 간에 더 가깝게 묶이더라. 얘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독립적이다. 이렇게 묶여야 된다. 따로 묶인다. 라고 보고 1번하고 2번이 따로 묶여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를 묶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이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룹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누면 됩니까? 딱 나누면 되죠. 1번, 2번, 3, 4, 5번이 하나의 그룹, 1번, 2번이 하나의 그룹.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자, 계층화 방법은 뭐냐면
100개가 있으면 1번부터 100개를 하나씩 하나씩 계속 묶어가면서 가까운 거리들끼리 묶어봐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쭉 덴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 덴다이어그램이 형성이 되죠. 그랬을 때 딱 봤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아 얘는 이렇게 두 개로 끊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개로 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세 개로 또 묶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지는 않겠죠. 딱 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묶이겠죠. 여기 보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100개면 100개가 다 있는 그래프를 쭉 무지 크겠죠. 그죠? 그런 그래프를 하나를 쭉 그려놓고 내가 두 개에서 자를까, 세 개 자를까, 네 개 자를까를 나중에 결정하는 게 통합 방법입니다. 그게 계층적, hierarchical method.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됐어요? 나중에 시험은 이런 거 나눠주고 묶으라고 나오겠죠, 당연히? 그지? 계산하는 거는 전부 다 오픈북입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픈북이에요. 나중에 다 자료 뽑아갖고 와서 계산하는 방법을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안 맡겨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